이런 맥락에서 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로 콤비지만 한 것이 없다가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비지가 있어요. 이제 이렇게 국물이 자작한 전체 콩을 가른 비지가 있고 두부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 비지가 있는데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빠르게 감량을 할 때는 칼로리가 낮은 이걸 좀 더 선호했었던 편이고요. 이제 지금은 유지를 하고 계속 몸을 만드는 중이라서 좀 더 맛이 있는 전체 콩을 가른 비지를 먹는 편이에요. 콩비지 활용법, 늘 먹는 음식에 콩비지를 더하라. 비지는 생 거라서 그냥 드시게 되면 비리고 아려요. 그래서 이제 생 걸로 드시기는 힘들고 가열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익숙한 음식에다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드시기가 편할 거예요. 아, 이렇게 종류별로 야채를 채소를 바꿔서 먹으면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얹기만 해도 맛이 달라지는 콩비지 달걀찌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나쁘진 않아요. 뭐 맛은 있는데요. 식감이 일반 달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딱 씹히는 식감이 있거든요. 그게 좀 낯선 느낌이라고 할까? 콩비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. 다양한 음식의 소스로 활용하라. 이제 평소에는 흔히들 먹는 콩 전체를 다 갈아서 만든 비지를 주로 먹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만들어 놓고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보여드릴 거예요. 각종 버섯과 채소 그리고 콩비지를 얹어 끓여주면 식사 대용으로 손색 없는 콩비지 수프 완성! 콩비지 수프를 냉장 보관하면 활용도까지 높아진다고? 자극적인 소스 대신 콩비지로 부드럽게 마무리!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겠는데? 맛있겠는데? 칼로리가 낮은 콩비지 소스를 얹으면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콩비지 파스타 완성! 콩비지 속에 풍성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. 대부분 식이섬유라고 하면 변비 탈출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. 제 경우에는 비만을 탈출하는데 더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만 때문에 걱정인 분들 계시다면 내 몸에 맞는 좋은 식이섬유 챙겨 드시고요. 체중 감량도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, 체중관리에 도움을 준다. 각종 채소류와 껍질째 먹는 과일, 그리고 말린 과일류가 있으니 체중관리하는 분들 잊지 마세요.